안녕하십니까. 저는 에너지기술평가원 새만금 실증단지 추진단의 송은석 수석연구원입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509호 재생에너지 디지털 투입 및 친환경 교통 실증연구 기반구축 사업 신규 지원 대상 과제 공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들은 대부분 사업 공고문과 RFP에 있는 내용이니 화면을 참조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공고문을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본 사업의 목적입니다. 재생에너지의 가능성, 변동성, 예측 불확실성 등을 해소하기 위한 태양광 발전 설비 및 친환경 교통 기반의 디지털 트윈 실증 연구 인프라 구축을 하는 것이 본 사업의 목적입니다.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은 정 지원 예산은 정부 지원금 18억 원 내외로 되어 있고 대상 과제는 3개입니다. 과제별 특성에 따라서 지원 규모라든지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RFP나 기술 개요서를 참조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업 추진 체계입니다. 본 사업의 경우에는 병렬형 과제로서 총괄 주관기관과 세부 주관기관 1, 2, 3, 4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본 공모에서는 세부 주관기관 2부터 4까지 뽑는 지정 공고가 나가 있는 거고요. 현재 총괄 주관기관과 인프라 구축을 담당하는 세부 주관 1에 해당되는 기관으로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정책 지정 받아서 과제를 수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총괄 주관기관의 경우에는 실증단지가 구축되는 지역에 대한 인허가 부분이라든가 세부주관기관 1에서는 그 모든 유형적 성과물에 해당되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역할을 세부주관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역무에 대해서는 RFP를 참조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RFP 맨 마지막에 들어가 있는 재생에너지 디지털 투입 및 친환경 교통 실증연구 기반구축 사업 조감도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그림은 본 사업을 통해 구축되어야 되는 실증 인프라 시설의 조감도를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이 전체 단지에 대해서 전력을 공급하는 역할은 수상태양광 10메가와트급 수상태양광 발전단지로부터 전력을 공급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류로 형태로 해가지고 이 실증단지 내에 있는 전력 변환 설비까지 전력이 공급이 되고요. 이 공급되는 전력은 다시 DC로 변환돼서 이 배터리와 전력 저장을 하면서 이그 전력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이제 남는 전력들은 이 비용변전소로 해서 이 판매되는 이 전력망으로 크게 봐서 수상태양광부터 단지 그리고 이 비용변전소에 연결되는 전력망과 그다음에 다시 DC로 공급받아서 수전해 설비의 경우에는 하루에 214kg의 수소를 생산하고 이를 다시 출하 설비와 수소 충전소로 거쳐서 수소 버스까지 연결되는 이 수소 전력 수소 공급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디지털 트윈의 경우에는 이 전력망과 이 수소망을 통틀어서 가상의 실증 인프라를 구축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먼저 설명을 드릴 부분은 이 수상태양광부터 실증 단지까지 초고압 AC 전력을 연계하는 시스템에 대한 부분입니다. RFP 첫 번째 과제입니다. 관리번호 2020-디지털 트윈의 3번 과제고 과제 유형은 실증형입니다. 과제명은 수상태양광용 초고압 AC 전력 연계 시스템 인프라 구축입니다. 지원 필요성은 RFP를 참고하시고요. 연구의 최종 목표는 1단계와 2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1단계의 경우에는 대규모 수상태양광 시스템에 적용할 70kV 송전계통 기반시설 구축입니다. 2단계의 경우에는 송전계통 설비 평가를 위한 인프라 구축으로 잡혀 있는데 2단계 연구는 현재 이제 예산이 부족한 상태로 확보될 경우에 추가 예산이 확보될 경우에 별도 과제로 추진될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1단계 연구 내용은 70kV 송전을 위한 케이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서 케이블과 접속함을 제작하는 것을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개발 위험에 대한 극복 방안 부분에서 국내 사업화 촉진을 위한 IEC 등 국제 표준에 부합한 전력 설비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고요. 1단계의 70kV 송전계통 구축을 완료하는 것까지가 이제 내용입니다. 단, 이 변전소 접속을 위해서 한전이나 전력거래소, 전기안전공사 등과의 업무 협력이 필요한 과제로서 총괄 주관 과제를 담당하는 에너지기술평가원과 함께 협의하여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원 경영과 추진 체계와 기타 사항 부분인데 이 부분은 맨 마지막 과제에서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과제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과제는 수전해 설비에 따른 그 수소 생산 시스템에 대한 성능 표준화 및 운영 안정성 평가 기술 개발에 대한 것입니다. 디지털 트윈 시스템을 개발함에 있어 가지고 수전해 설비와 출하 설비를 포함해서 개발 스코프에 같이 들어가 있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RFP입니다.
관리 번호는 디지털 트윈의 4번이고요. 실증형 과제입니다. 과제명은 디지털 트윈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연기 수소 생산 시스템 성능 표준화 및 운영 안전성 평가 기술 개발입니다. 지원 필요성은 RFP를 참조하시도록 하시고요. 최종 목표는 과제명과 동일합니다. 이번 과제의 RFP는 연도별 연구 내용으로 나눠져 있고요. 먼저 1차 연도에는 재생에너지 연계 수전의 시스템, 성능 평가 방법 조사 및 테스트셀 구축으로 잡혀 있습니다. 디지털 트윈과 관련해서는 수전의 시스템, 디지털 트윈 개념 정립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2차 연도에는 재생에너지 연계 수전의 시스템 성능 평가 프로토콜 개발 부분이 들어 있고요. 디지털 트윈과 관련해서는 이 수전의 시스템 및 수소 출하 설비에 대한 디지털 트윈 시스템을 구축하셔야 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차 연도에는 재생에너지 연계 수전의 시스템 성능 평가에 대한 부분이고, 지금까지 개발된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수전의 시스템 성능 비교 평가를 하는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모니터링 및 트랙 레코드를 확보해 주셔야 되고요. 디지털 트윈 활용과 관련해서는 디지털 트윈 모델을 활용해서 수전의 출하 설비에 대한 최적 연계 설계안을 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번 과제의 경우에는 수소를 다루는 좀 안전관리형 과제로 되어져 있고요. 사업계획서 제출 시에 뒤에서 한번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별점 5에 있는 과제별 안전관리 계획을 작성해서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지원기간은 26개월로 잡혀져 있고, 1차 연도 정부 출연금은 약 3억 원 내에, 총 정부 출연금은 약 10억 원 내외로 잡혀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맨 마지막 과제에서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업 설명을 위해 다시 조감도로 들어와서요. 먼저 설명을 1번, 2번 과제에 설명을 드린 것과 같이 이 전력망, 그다음에 이 수전의 설비로부터 시작되는 이 수소 공급망 두 가지 시스템이 이 전체 단지에 대한 그 에너지망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트윈의 경우에는 각각의 인프라에서 데이터를 받아서 모든 인프라에서 이렇게 데이터를 받도록 이렇게 되어져 있고, 회색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 모든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디지털 트윈 모델을 구성을 하고, 이 가상 공간의 이 전체 시스템에 대한 실증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이 스코프로 되어져 있습니다. RFP입니다. 관리 번호는 디지털 트윈의 5번이고요. 역시 실증형 과제 유형입니다. 과제명은 재생에너지 디지털 트윈 시스템 및 운영 플랫폼 개발까지 들어 있습니다. 최종 목표는 빅데이터 및 AI 기반의 재생에너지 디지털 트윈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기술 개발을 포함하고 있고요. 연구 내용은 재생에너지 실증 단지 디지털 트윈을 위한 분산에너지 자원 모델링입니다. 분산에너지 자원에는 에너지 공급과 소비 측에 대한 모든 단위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태양광, 풍력 발전, 배터리 기반의 에너지 저장, 수전의 설비, 수소 충전 설비, 수소차 등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이 분산 에너지 자원들에 대한 물리적인 데이터를 수집을 하셔야 되고,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수학적인 모델을 유도하는 것이 이 과제의 스코프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두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실시간 재생에너지 디지털 트윈 시스템을 개발을 하셔야 되고요. 이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재생에너지 전력 기반의 PLS, 파워 하드웨어 인더 루프 시뮬레이터 시스템을 개발하는 내용입니다. 실시간으로 디지털 트윈 시스템이 동작을 해야 되고, 실시간 시뮬레이터를 구현을 함으로써 물리적인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재생에너지 그리드 운영 디지털 트윈 시스템 개발은 RFP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트윈 시스템의 경우에는 본 재생에너지 실증 단지에서 구축된 모든 인프라에서 발생되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전체 데이터 공유를 외부로 하기 위한 개방형 운영 플랫폼을 설계하는 내용이 같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본 과제의 경우에는 그 총괄 과제를 담당하는 에너지 기술 평가원과 잘 협력하셔가지고 개방형 운영 플랫폼을 설계하는 부분들을 반드시 완수하셔야 됩니다. 개발형 극복 방안 중에서는 맨 마지막에 사업화 부분에 있는 것처럼 전력 빅데이터 수집이나 전처리 저장 활용 등에 있어가지고 모든 데이터의 호환성에 대해서 사전에 보장해야 되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될 부분이라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1차 연도 정부 출연금은 10억 원 내이고, 정부 출연금은 약 30억 원입니다. 공통적인 사항을 좀 다시 설명을 한꺼번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6개월이고요. 1차 연도가 4개월이고, 2차 연도가 10개월, 3차 연도가 12개월입니다. 그래서 1차 연도는 20년도 11월에 시작을 해가지고 21년 2월까지 4개월에 해당이 되겠고요. 2차 연도는 2021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3차 연도는 22년 1월부터 12월까지 12개월입니다.
모든 세 개 과제 모두 기술료 비징수이고요. 주관 기관에는 제약이 없습니다. 네, 다음 기타 사항입니다. 본 세 개 과제 수행 기간이 선정된 후에는 모든 과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수행 기관으로 과제에 참여를 하고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에너지기술평가원의 총괄 과제를 그다음에 이제 그 나머지 세개 기관 세개 주관 기관들이 세부 형태로 과제를 수행하는 병렬형 과제 형태 방식으로 수행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이제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 모든 과제에서 발생하는 유형적 성과물의 경우에는 이본 사업의 목적이 기반 구축에 있기 때문에 새만금 산업 연구용지 209 또는 509에 구축이 되어야 되고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모든 인프라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무역적 성과물의 경우에는 재생에너지 국가종합실증연구단지 또는 이와 연계하여 수행하는 에너지 R&D의 실증연구나 시범사업 등에 활용되는 경우에 한해서 아무런 제약이 없도록 무상의 실시권을 제공해야 되는 부분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예, 다음은 다시 사업 공고문으로 들어와서 타 사업과 일반적이지 않고 좀이본 사업이 가진 특성에 대해서 좀 다른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고문의 3페이지입니다. 먼저 정부출연금 지원 비중입니다. 앞서 기타 사항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사업의 경우 기반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고 유형적 성과물에 대해서 애기평이 소유권을 가지는 특징을 가집니다. 따라서 수행기관이 기업이라 하더라도 모든 그 정부출연금이나 민간현금 비중에 대한 부담을 많이 낮춰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원천기술령의 중소기업 기준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하로 정부출연금을 산정할 수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행기관에서 부담해야 할 민간부담금 역시 원천기술형의 중소기업 비중에 맞춰서 수행기관 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수행기관들은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민간현금을 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 비영리기관 등은 뭐 해당되지 않는 내용이고요. 다만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에 따라 가지고 총 수행 기간 중에 본 1차 연도, 20년도만 한시적으로 다음의 사항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정부 출연금 지원 비율의 경우에는 중견기업의 경우 65%까지,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기관 사업비의 80% 이하까지 정부 출연금 산정이 가능하고요. 이본 사업의 75%와 비교해서 중견기업은 낮은 편이고 중소기업은 5% 높은 상황입니다. 민간부담금 현금 비율에 있어서는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 할것 없이 민간부담금의 10% 이상을 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유리한 곳을 선택하셔서 산정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기술료 징수 부분입니다. 이본 재생에너지 디지털 트윈 및 친환경 교통 실증용 기반축 사업의 모든 지원 대상 과제들은 기술료 비징수 과제로 되어져 있습니다. 사업비 산정 시의 유의사항 부분입니다. 저희가 모든 사업들에 대해서 최소 의무 편성 인건비 비중을 산정을 하고 있는데 본 사업의 경우에는 기반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 비중에 대해서 적용 제외 대상임을 안내드립니다. 다음은 앞서 말씀드린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기속 부분입니다. 이본 사업은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체의 유형적 성과물은 수행기관 중에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소유로 하고 수행기관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요청하는 경우 유형적 성과물의 소유권을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이전하여야 하며 소유권 귀속에 동의하지 않거나 소유권 이전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원 제외되거나 관련 변경 및 규정에 따라서 제재를 받을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본 사업이 적용받는 규정입니다. 공통령 요령이라든가 기술 요령, 사업비 요령은 다른 사업과 유사하고요. 단지 본 사업의 실증형 과제이기 때문에 에너지 기술 실증연구 평가 관리 지침에 따라서 적용을 받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본 사업의 공고 기간은 2020년 8월 24일부터 9월 23일까지이고 사업계획서 접수 기간 역시 동일하게 9월 23일 수요일 18시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산 등록처의 경우에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 시스템, 지니 시스템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수소 과제, 두 번째 과제의 경우에는 안전관리형 과제로 선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부침 5를 참조하셔서 이 안전관리에 대한 내용을 충족시켜 주셔야 됩니다. 문의처는 전산 등록과 관련해서는 에너지기술평가원 지니 운영팀에 연락을 하시면 되고요. 이 과제 기획과 관련한 RFP나 기술개요서 내용에 대해서는 새만금 실증단지 추진단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청 자격이나 접수 평가 등이 평가와 관련된 사안들은 재생에너지 평가실의 담당자한테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예, 여기까지 공고문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지난주에 저희가 접수했던 주요 질의 응답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몇 가지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크게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것이 역시 유형적 성과물에 대해서 애기평이 소유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애기평의 소유권을 넘겨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가장 궁금해 하셨고요. 그래서 지금 유형적 결과물의 정확한 정의나 범위나 예시에 대한 설명을 좀 말씀을 여쭤보셨고, 그다음에 연구 장비 자체가 무형적 성과물에 해당되는 것인지, 그리고 유형적 결과물의 경우에 이제 특히 디지털 트윈 사업의 경우에 이 소프트웨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유형적인 성과물인지 무형적 성과물인지 하는 데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먼저 이제 참고적으로 공고문에서 붙임 사에 지원 대상 과제별 신청 시 유의 사항에 보시면은 기술 비징수 과제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모든 그 국가 R&D는 수행 결과에 대해서 공개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인력 비징수 과제를 수행한 수행기관의 성과물은 통상적인 CC 또는 사용에 대한 권리를 모든 기관에 허락을 하여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과물의 CC기관으로부터 기술을 징수할 수 없도록 원칙적으로 안내를 드린 바가 있고요. 다음 이제 유형적 성과물과 이제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유형적 성과는 보통 연구 기자재, 연구 시설 장비, 시작품, 시제품이라든가 그 연구 노트 그 자체에 대한 것들이 보통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그 기계장치나 전기장치들이 거기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무형적 성과물을 좀 설명을 드리면은 기술 데이터, 지적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이나 연구보고서의 판권, 그리고 연구노트에 들어있는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가지 그 이런 내용적인 면들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산업재산권의 경우에는 보통 상표권이나 저작권, 특허권, 그 다음에 실용신안 등이 포함이 되어져 있고요. 특히 이제 궁금해하셨던 그 소프트웨어 부분들은 이 무형적 성과물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형적 성과물의 경우에는 저희가 원칙적으로 안내해 드리기를 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는 CC권, 무상적인 CC권만을 허용해 주시기를 저희 요청을 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실증단지에 구축되는 모든 인프라는 향후에 실증단지를 사용해서 연구를 추가적으로 수행하는 분들을 위한 인프라를 만드는 것이 본 사업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 과제를 추후에 이제 수행하는 분들이 이 과거에 수행하셨던 내용에 이 성과물의 소유권에 따라서 나중에 이제 과제를 수행하실 때 어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유형적 성과물을 애기평이 가지려고 하는 것이고 무형적 성과물에 대해서는 CC권을 저희한테 허용해 주시기를 이제 요청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모든 장비에 대해서 그러면은 애기평한테 이 소유권을 넘겨야 되는 것이냐? 예, 그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실증단지 운영에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작고 세세한 부분까지 저희가 유형적인 성과물을 모두 소유권을 저희가 넘겨받는다기보다는 저희가 실증단지 운영에 필요한 부분들, 추후에 이제 들어올 시즌 연구에 수행에 필요한 그 유형적 성과물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소유권은 좀 작은 것이라도 저희가 웬만한 것들은 소유권을 이전 받아야 되는 부분이라는 걸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실증 설비 구축이나 운영 방안에 대한 작성이 이제 사실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중에 실증 사이트 확보 방안이라든가 과제 종료 후에 실증 성비 관리 또는 이제 자립화 방안 등이 들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증 사이트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그거는 저희가 총괄 주관을 담당하는 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이 사이트를 저희가 확보해서 제공을 해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타 사항에 보시면은 새만금 산업연구용지의 209 또는 509라고 저희가 정해져 있고 그 부분은 총괄 주관기관이 확보를 해서 제공할 부분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과제 종료 후에 실증 성비를 관리하고 어떻게 자립화를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들은 앞서 저희가 유형적 성과물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에너지기술평가원이 모든 유형적 성과물을 소유하게 되어져 있고 이에 대한 유지, 관리 책임 또한 역시 에너지기술평가원이 가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대해서 실증 설비 관리나 자립화에 대해서는 뭐 구체적인 계획을 어떻게 쓰실 필요는 없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유지 관리가 되어야 하는지 그 방법론적인 부분을 서술해 주시는 정도로 마무리를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주요 질의응답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드렸고요. 혹시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은 저희 새만금 실증단지 추진단이나 재생에너지 평가실 쪽으로 문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